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관이 쭈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1강, 2강, 3강 이런 식으로 여러 강을 나뉘어서 수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1강 감사의 표현, 거기에 대한 대답. 다음 강은 뭐 길을 물어보는 표현, 거기에 대한 대답. 그리고 뭐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표현, 거기에 대한 대답. 이런 식으로 여러 강을 배울 거예요. 난이도는 뭐 초급에서 약간 어려운 쪽도 나올 거예요. 초중급 정도? 근데 중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중급인 사람들도 이거를 보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 우리가 표현이 한두 가지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마워,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아 진짜 감사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1강 시작해 볼까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 자, 谢谢,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뭐 평생 谢谢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非常感谢, 非常感谢, 너무 정말 감사해요. 非常, 非常이 정말 매우죠. 그리고 感谢, 感谢가 谢谢보다 좀 더 세요. 좀 더 감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非常感谢 이러면 정말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는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太谢谢你了太谢谢你了. 자, 太 뭐뭐러, 이게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너무 뭐뭐뭐뭐 하다. 자, 太谢谢你了, 너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太饿了, 뭐 너무 배가 고파, 뭐 이런 식으로도 응용하시면 되세요. 네, 다음은 직역을 하자면 너의 관심이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谢谢你的关心. 네, 관심, 이게 관심이에요. 한자로 보면 관심, 관심, 발음도 비슷하죠. 뜻도 같아요. 谢谢你的关心. 자, 너의 관심이 고마워. 그러니까 날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줘서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谢谢你的关心,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응용할 수 있어요. 谢谢你的什么, 이런 식으로 뒤에 뭐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谢谢你的合作, 谢谢你的合作. 合作가 직역을 하면 합작이에요, 합작. 근데 협조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谢谢你的合作, 谢谢你的合作, 협조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탈 때 중국 남방항공, 동방항공 타시면 마지막에 항상 이런 말을 해요. 谢谢你的合作. 네, 그리고 뭐 회사끼리도 이제 뭐 협약을 맺기로 했어요. 우리가 협약을 맺자고 했는데 그쪽이 맺는데요. 그러면 좋죠, 감사하죠. 谢谢你的合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뭐 짐을 드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그냥 谢谢, 너무 몸이 건조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谢谢你的帮助, 谢谢你的帮助,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여러 가지를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你辛苦了, 你, 당신은 辛苦了, 고생하셨습니다. 你辛苦了.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도 자주 쓰죠.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 너를 귀찮게 했어요. 太麻烦你了太麻烦你了. 당신을 너무 귀찮게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왔어요. 진짜 내가 그러면 너무 고맙죠. 그리고 좀 약간 귀찮게도 만들었죠. 그래서 太麻烦你了谢谢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세요. 이건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표현은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마우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트와이스 다현을 좋아하거든요. 두부, 다현이 두부라고 부르잖아요. 다현이를 좋아해요. 근데 내가 아는 동생이 다현이를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 그러면 정말 미치도록 고맙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我真不知道怎么感谢您才好。那我，나는真不知道， 정말 모르겠다. 怎么，어떻게，感谢您， 너한테 고마워해야 될지를 才好， 비로소 좋을지, 너한테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정말 이거는 너무 고마운 거죠. 我真不知道怎么感谢您才好。我真不知道怎么感谢您才好。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마움을 말했죠. 그러면 고마움에 응대하는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谢谢您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不用谢. 이게 제일 간단해요. 不用, 필요 없다죠. 谢, 감사할 필요가 없다. 不用谢. 혹은 뭐 不客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不客气. 不客气. 아, 괜찮아요. 뭐, 이 정도쯤이야. 不客气.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저한테. 不客气.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는데, 나리, 나리. 예를 들어서, 너무 잘생겼다고 했어요. 칭찬을 했어. 你太帅了. 막 하면 제가 그렇게 말해요. 나리, 나리. 뭐, 이렇게. 아닌데, 뭐, 마음속은 맞는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맞는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你太帅了，你长得太帅了。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是我很帅. 그래, 난 정말 잘생겼어. 이러면 재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리 나리 뭐 이런 식으로 날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나리 나리 이게 좀 외우시기가 쉬울 거예요. 나리라고 외우세요. 나리 개나리 나리 나리 나리. 나리 나리, 네, 나리 나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네, 이건 약간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데, 没什么, 没가 아니다, 없다, 什么, 무엇, 무엇도 아니다. 이건 별거 아니다. 没什么, 没什么, 没什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你太见外了. 오늘 제가 타이 什么什么了 이걸 많이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것도 자주 쓰기 때문에 많이 써보자는 거죠. 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남처럼 대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你太见外了. 你, 당신은 타이 什么什么了 너무 뭐뭐뭐뭐 하다. 그리고 중간에 见外가 뭐냐면 남처럼 대하다예요. 그러면 너가 너무 남처럼 대하는 거야, 나를. 그럼 제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我们是什么关系啊? 我们这么好朋友, 你太见外了. 뭐 이런 식으로. 你太见外了. 见, 보다, 外, 바깥처럼 보다. 그러니까 나를 친한 게 아니라 좀 약간 먼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你太见外了.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세요. 앞에는 감사에 대한 표현, 뒤에는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응대를 했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같이 보시면서 감사의 표현과 응대의 표현을 같이 말하고 대답하는 거 혼자 해보시는 거예요. 말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대답하고 太感谢你了 这没什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자기가 혼자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2강, 내일 다시 2강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谢谢, 拜拜, 再见. 明天见。